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2017년도 6월 24일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을 기출문제를 분석해가지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세요. 실력! 실력이 제1의 스킬이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어는 두 가지 뿐입니다. 심오한 문법, 그리고 다양한 어휘력을 갖추면 문법 문제 말할 것도 없이, 어휘 문제 말할 것도 없이, 독해 문제 말할 것도 없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실력! 첫째는 실력, 둘째도 실력입니다. 이렇게 속성영문법에서 공무원 학습과정을 완전히 완독한 다음에 32단원에 공무원 시험 답을 찾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제목찾기, 주제찾기, 요지찾기, 필자, 주장찾기, 순서배열, 무관한 문장,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어법 문제 이런 걸 찾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공부한 다음 고등학교 1, 2, 3학년 모의고사에서 아까 말한 어법, 필자, 주자, 제목, 주제, 요지, 순서, 배열, 무관한 문장, 내용 일치 문제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1, 2, 3학년 과정 들은 다음 기출문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아무 참여 없는 문제를 풀어보면 바로 여러분의 현재 수준이, 현재 실력이 나옵니다. 반드시 유니크 수업적 영문법, 그리고 가능하면 유니크 수업적 영문법 맨 아래에 있는 어휘를 전부 외워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기 전에 먼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간단히, 아주 간단히 해석하는 방법, 영어는 다섯 가지밖에 없다. 주동, 주동보, 주동목, 주동반복, 주목, 주동목보, 5형식이다 영어는. 그런데 이게 몇 형식이냐 이렇게 따지는 공부하는데 그것은 무식한 영어고, 정말 잘하는 것은 몇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주동은 주어는 동사다, 주동보는 주어는 보이다 되다, 주동목은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주동반복, 직목은 주어는 동사의 주다 간목의 직목을, 주동목보는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 보는 것을,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이 여섯 가지 해석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22쪽 반드시 배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12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완료는 have pp, 과거 완료는 have pp, 미래는 will have pp, 모양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는 목적이 뭐냐, 해석을 잘하고 말을 잘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have pp는 현재 나이다, 현재 반대로 하자면 have pp는 현재 완료다, 그만 have pp는 현재 나이다, 과거 have pp는 과거에 다 했다, Will have pp는 미래에 다할 것이다, behind는 하고 있다, was one 이제 하고 있었다, will behind는 하고 있을 것이다, have been 아닌지 하고 있었, 지금까지 하고 있다, have been 아닌지는 과거까지 하고 있었다, will have been 아닌지는 미래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줘야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빠를 수 있습니다. 빠를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리를 느리게 조정해서 시청하기 바랍니다. 전체하면 활력이 없어지거든.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활력이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소리 속도는 조정하기 바랍니다. 자, 공무원 시험에서 1번은 뭐냐면 어휘 문제입니다. 단어 문제죠. 단어.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크 vocabulary, 일명 우리가 vocabulary 줄여서 vocal 합시다. 유니크 vocal을 공부한 다음에 유니크 공부하고, 유니크 공부한 다음에 유니크 vocal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유니크 먼저 공부를 하죠. 195점. 자, 아니다. 여기 있겠네. Be used to ing는 뭐뭐에서 익숙하다. Be used to was는 뭐뭐에 사용된다. 아주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독해도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 아주 중요해. 그래서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 있다.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여기 Be used to was는 부식 또는 불을 피우는데 사용되었다. 이 문법이 이 독해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휘가 이제 오늘 어휘가 뭐가 나오냐면 마디스트가 나오는데 그 동의어 courteous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가. polite, proper, polite는 civil, courteous, decorous, respectful, well-bred. 이 civil 반대말은 uncivil이야. 그래서 이 uncivil 하면 꼭 욕 같잖아. uncivil 완전 욕이라. 그래서 이게 무리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외우면 돼요. uncivil 무리하니나 그러십니다. 그러면 civil은 이제 예의 바른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컬티스가 나오죠. 아, 이제 참 유니크 보카, 유니크 속성 보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유니크 속성 영문법 배운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100페이지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카톡으로. 그러면 이 보카를 여러분에게 파일로,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티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Come, stumble, panic, cross, run, bump, beat, drop, scuffle, cross, come 가겠습니다. Come.
옆을 찾아봐요. 옵스. 옵스. 여기다. 자, 우연히 마주치다. Come stand by a carousel, run, bump into a grass, run, bump, cross, track, falling with. 다들 생소하죠. 우연히 마주치다. Hey, chance, run, hey, chance, happen, like, like, blender, but 오늘 like, upon you 나옵니다. He chance happen like a light blunder, but have a chance to meet fine. Bang, body, knock it, run, run, brush, knock up against. Meet with, meet with. 내가 빨리 읽어도 여러분은 천천히 돌려가면서 읽기 바랍니다. 듣기 바랍니다. Encounter, pick up. Meet fine by chance, by accident, by hazard, by happen. 이들이 전부 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마주치다. 그런 말이 되죠. 오늘 무엇이 나오냐면, light upon이 나옵니다. upon과 같은 말은 on이는 on. 영국에서 on, 미국에서 on. 아니라고 잘 못 알아보니까 내가 on이라고 합니다. depend on, 아니야. 그래서 up이 빠지고 on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like on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휘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 어휘가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은 vocabulary에서 again and again은 한참 앞에 있어요. a니까. 여기 한번 따라해봐요. again and again, over and again,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 again 빼도 돼. Over and over again, once and again, time and time again, time and time again, time after time, repeated reiteratively. 반복해서. 반복. 반복이 최고의 복습입니다. 이 반복이 최고의 그 학습 방법입니다. 반복.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오해는 없을 거야. 없지. 자,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어휘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게. 이거 이 문제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유용을 알고,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 어휘를 많이 공부하고, 어휘를 공부하고, 여기 있는 어휘 이게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세요. Unfavorable, 비호적인, sense, 의미, 서비스를 친절한, 도움이 되는, 편리한, courteous, 정중한. courteous, 이게 나오죠. courteous. obliging, 친절한, 정중한. obliging, 친절한, 정중한, servile, servile, servile. 미국에서는 server, 미국에서는 server, 아니, 미국에서는 server, 영국에서는 server, 그래요. 비굴한, officious, 참견자는, 이게 참견자, nosy, 코 끼어듭니다. 코를 끼어듭니다. 이렇게. nosy, intrusive, obtrusive, meddlesome, 쓸데없는 참견자는, uninvited, 주제는, 너무 초대받지 않은, belong to, 멍멍이 속하다. 이 책 내 거야, this book belongs to me. 그렇게 말합니다. manner, 참견을 좋아하는 사람, manner, 그리게리스, 군생활. 그리게리스가 게임이라든가, 무슨 볼이라든가, 늑대라든가, 무슨 하이에나라든가, 이렇게 때를 지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을, 그런 동물들, 그리게리스 애니멀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울려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울리기 좋아하는, 교제를 좋아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obsequious, 악참한, flattering, obedient, 비굴한, 그런 뜻도 있어요. 비굴한, mean, 그런 뜻도 있어요. 자,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어장으로 공부하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꼭 문맥 속에서 단어를 적용해가면서 문장 속과 문장 속에서 문맥과 연결해서 단어 공부하기 바랍니다. Again and again, we lie on the words.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단어를 마주친다. 마주친다, 이게. 마주친다. 피차고 피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Which are used once in a good way, once 옛날에. 옛날에는 좋은 의미였지만, 이제는 이는 unfavorable and 비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가씨, 이러면 옛날에 아주 높임말, 양반집 교수들을, 그 따님들을 이렇게 높여서 아가씨, 아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언젠가 다방이라고, 지금은 커피숍 그러죠. 옛날에 다방이라고 해서 다방이 있어서 그 다방 여성들이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씨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그럼 이게 아가씨가 이게 좀 비하적인 말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일반 사람이 아가씨면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승무원들에게 여러분 아가씨 좀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면 기분 아주 나빠할 거예요. 아가씨. 그래서 이 아가씨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좋은 의미였지만 지금은 비우호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의 대표에서 계속해서 마주치고 있습니다. Until the late 18th century 18세기 후반까지 이러한 단어는 이 단어는
사용되었다. 비수동사님 사용되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서비스볼. 서비스 잘하고 브랜드를 다정하고 걸티에서 매우 정중하고 그리고 블라지 호의를 베푸는 친절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리지 벌스와 나우엣이 그러나 이러이러한 사람은 오늘날 의미합니다. 바삐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끼어드는 사람. 무대냐? 너희들 뭐해? 이렇게 바삐 초대받지도 않은데 주제롭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바쁘게 끼어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 어떤 문제에서 In marriage, we do not belong to him or her.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는 남자는 him, 여자는 her. 자신에게 속하지도 않는 자신과 관계도 없는 문제에 주제넘게 바쁘게 이렇게 이리저리 끼어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방 말이죠.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금방 여기서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다. 어디서 이거 이거. 그래서 officious, nosy, intrusive, obtrusive, meddlesome 요 동의어. 이게 동의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officious가 되고 server은 아까 말한 노예 근성의 그 다음에 gregarious은 군집 보여서사를 좋아하는 obsequious, 아첨하는 flattering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래서 어쩐다? 어휘를 많이 알아야지.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 어휘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을 정확히 하면 흐름으로 봐서도 역으로 여러분이 공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닌 것을 빼나가고 처음 보더라도 아 저게 다른 것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다 이럴 수가 있다. 역시 다음 2번 역시 단어 문제. 단어 문제를 위해서는 유니크 121쪽을 공부하라네. 보니까 단어 이거 유니크 보카 감정 공부를 해야 줘야 되겠네. 여기 있는 거 먼저 그래 아니야 유니크 먼저 자 150쪽 150쪽이면 여기 있겠다. 사역동사 최고빈도 출제 최고빈도 고급과정인데 사역동사는 have, let, make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돼 여러분. make 다음에는 원형도고 pp도고 형용사도입니다. 이 형용사는 물론 사역이 아니야. 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할 경우에 선생님은 그에게 방 청소시키셨다. 그가 청소하니까 원형이야. 나는 내 자신을 들리도록 큰 소리를 쳤다. 내 자신이 듣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내 자신을 듣기 때문에 여기는 PP라. 그 다음에 이거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가 행복함으로 형용사. 내가 행복 I am happy에서 형용사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make 목적은 원형, PP, 형용사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make 목적은 이게 원형이 되겠습니다. make 목적 이게 지금 유리 효과가 아주 많이 나와요. Grievous, avail oneself of the term, 많이 나오죠. 어디 보자. avail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vail oneself of, avail가 A. 자, 여기. 안 읽었어. 역시. 이용하다. Avail oneself, make use of, make capital out of, make capital out of, capitalize, trade out, take advantage of. 이것도 잘 나와. 그 다음에 put on to use, get advantage, utilize, use, exploit, appropriate, harness. Harness도 잘 나옵니다. Harness도. 에이, avail oneself가 나옵니다. 에이, avail oneself. Avail oneself. 다, 그냥, 막, 까그리. 옛날에 여러분 선배들은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그냥. 막, 나는 다, 예, 아, 뭐야, 앤드류 없어. 여봐, 뭐 available sample, 아주 뭐 available sample, make use, make capitalize, capitalize trade, trade, capitalize trade, 뭐 put out use, account, advantage, utilize trade, 뭐 exploit, harness 이렇게 자자자자자 막 옛날 다 외웠습니다. 여러 사람 다 외웠어요.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available sample 다음에 이제는 A 다음에 B로 와서 bring on B로 하죠. 그렇지! 이정도 있겠다. Bring on about forth, bring on about forth, bring all to being, bring to pass, make happen, post happen, result and issue, eventually terminate in, conducive lead to, give right birth to, stir up touch, off! off. Produce, provoke, procure, eat, raise, arrive, lead, or cause, generate, evoke, effect, effectuate, incur, induce, engender, initiate, instigate, kindle, occasion, spawn, trigger, anything, contract, 뭐 trigger도 잘 나오죠. occasion 아주 여러분 때때로 유명하지만 이 occasion도 철회되어 있어요.
킨들이라든가 인스티게이트 전부 다 아주